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 FM. 같이 들을래요? 자, 대한민국의 전원태 남아있는 힘을 짜내면서 결승선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현실이 됐습니다. 정진아 선수도 네 번째로 들어오면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지금 흘린 눈물은 메달 못 따서가 아니라 그동안 준비했던 기간들이 너무 갑자기 생각나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동생이랑 같이 경쟁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저의 동메달이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 근대우정의 동메달이라 생각해도 너무 값집니다. 근대 5종이라는 올림픽 종목을 알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하다는 두 사람. 절대 지치지 않고 그리고 서두르지도 않고 꾸준하게 전진해온 두 선수와 함께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 근대 5종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세계 3위와 4위 전웅태, 성진아 선수 코너면 같이 외쳐볼까요? 올림픽 훈남 특집 우리는 전진부로예요. 아, 눈물이 쏙 들어가네요. 전진 노래예요? 아, 나 지금 두 대 눈물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 어쨌든 와, 이분들이 지금 제 눈앞에 있다는 게 여러분 실화 맞습니까? 8월 7일 근대 5종 경기 피니시 장면에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3위와 4위로 들어오던 선수들이 철파엠 스튜디오에 떴습니다. 올림픽 훈남 특집답게 아침부터 미모가 반짝반짝하죠. 근대 5종 정진화, 전웅태 선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다시 올림픽 갔죠 지금? 예. 지금 우리 서현주님이 꺅, 두 분 오늘 옷 맞추고 나오신 건가요? 진짜 옷 맞추고 입고 나온 거예요? 아니요, 얘기 없었는데 진짜? 네, 그냥 입고 나왔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오죽해서 그랬죠. 두 분 같이 숙소에서 같이 왔냐고. 아, 네. 네, 똑같이 유니폼처럼 입고 와서. 자, 그리고 서현주님이 역시 근대 5종 국가대표 조건 중 하나가 얼굴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진짜인가요? 유유, 두 분 다 아침 미모 무엇 하셨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대 5종 국가대표 조건 중 하나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있는 체력과 그리고 정신과 깡다구로 무장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 하다 보니 외모가 점점 이렇게 쌓인 건가요? 좀 바뀌더라고요. 아, 라디오에 출연한 건 오늘이 처음인가요? 어때요? 전 처음이에요. 우리 진화 선수는 처음이고 네. 웅태 선수는? 저도 이렇게 스튜디오 와서 얘기해보는 건 처음인데 아, 전화 연결 같은 건 해봤었는데 네. 오, 어때요 스튜디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죠? 아늑합니다. 아늑하고 일단 네. 방이 또 핑크방이라가지고 거기는 네. 지금 어때요? 요즘 막 바쁘고 방송 스케줄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스케줄이 좀 많습니까? 어때요? 네, 너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고 또 이게 운동하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조금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 뿌듯합니다. 지금 보는 데도 카메라 딱 앞에 보면서 하는데 방송도 되게 잘하시고요. 방송인이야? 방송인이에요 지금 전웅태 선수. 사실 이른 아침 이렇게 와주셨는데 사실 운동 선수에게는 지금 시간이 또 이런 거는 아니죠? 네, 저 새벽 운동 하면은 한 5시 반 정도 일어나서 이제 새벽 운동을 시작을 하니까 지금은 조금 아침 먹고 쉬는 시간. 아, 지금 8시 한 15분이면 딱 이제 아침 조식 드신 후예요? 딱 네. 정식 말짱말짱 할 때. 네. 아, 그렇군요. 아, 자, 지금 어쨌든 딱 조식 끝나고 쉬는 시간인데 그러면 쉬듯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두 분의 이름을 한자씩 따서 애칭을 정해 봤어요. 철파엠에서 딱 정해 준 전진부로.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생각도 못했던 건데. 그렇죠, 생각 못했죠. 전진부러. 네. 예, 같이 훈련 둘이 하면서도 전진 한 번도 없었죠. 네. 그럼요. 딱 우리가 전진부러 정했고요.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제일 달라진 게 있다면 뭘까요, 우리 두 선수? 아무래도 원래 전보다는 근대 5종의 인지도라든지 또 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고 했던 맞아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옛날도 아니고. 최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근대 5종 선수라 그러면은 무슨 종목인지 다 일일이 설명해드렸어야 많이 알아주셨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웅태 선수
근대 5종의 레이저런 경기 너무 잘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죠. 이 인기를 실감하게 되는 것 같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항상 꾸준히 인사드리는 것 같고 실제로도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근대 5종에 대해서 진짜 많이 정보를 알릴 수 있게 됐어요. 두 선수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저 너무 태릉 선수처럼 같은 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네, 너무 형식적이야.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알리고 알려도 사실 부족한데 철파임에서도 시간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두 분이 센스를 좀 발휘해서 이번에 딱 열 글자로 답해 주셔야 됩니다. 근대 5종의 매력을 열 글자로 말한다면 먼저 우리 형인 정진화 선수부터 모든 사람이 아는 날까지. 오. 가사 제목 같아. 모든 사람이 아는 날까지. 네. 자 이게 근대 5종 매력의 열 글자. 자 다음은 동생인 우리 전웅태 선수가 근대 5종의 매력을 열 글자로 말하면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종목. 오 진짜 그렇죠. 네. 자 열 글자 다 맞춰주셨네요. 그래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이게 펜싱, 수영, 승마 그리고 레이저 런 이게 이제 사격하고 육상 달리는 거죠, 그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인 거죠, 그죠? 네. 이게 사실 무려 다섯 종목을 다 잘해야 되는 경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올림픽의 꽃이라고 부를 만한 경기인데 근데 이번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았었고 아직도 궁금한 게 사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궁금한 게 좀 많고 그래서 철가루들한테 근대 5종에 관한 사소한 궁금증을 이제 받아봤거든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우리 정진아, 전웅태 선수가 두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네. 첫 번째 질문 가봅니다. 2929번님이 근대 5종 훈련은 수영, 승마, 펜싱, 사격, 육상 선수와 함께 하나요? 아니면 따로 하나요? 그리고 각 종목만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들과 훈련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 어때요? 정진아 선수 훈련을 근대 5종 선수들끼리만 하나요? 어떻게 해요? 네 보통 근대 5종 선수들끼리만 지금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 전문적인 선수들이랑 스케줄도 맞추기도 조금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저희는 또 근대 5종만의 또 스타일도 있고 방식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이제 훈련을 대부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때 막 만약 진짜 수영 선수랑 딱 연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수영 선수랑 하면? 뭐 연습해도 별 다를 건 없지만 일단 이제 뭐 페이스라든지 네 훈련 양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수영 선수랑 같이 하면 저희는 이제 다음 종목이 조금 무리가 가고 그렇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만의 방식으로 훈련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전우준 선수도 어떻게 훈련 과정이 각 종목만을 전문으로 한 선수와는 좀 또 달라요? 네, 또 아무래도 저희는 다섯 가지 종목을 하지만 그래도 근대 5종 선수이기 때문에 근대 5종 선수만의 선수들만의 추구하는 또 훈련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르게 다른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추구하는 방식이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영업 비밀인데. 알겠습니다. 네. 영업 비밀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네. 자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크리 28940님이 승마할 때 엄청 심장 쫄깃. 근데 그 말은 올림픽에서 처음 보는 말들이고 경기할 때 교감하는 시간이 딱 20분이라고 하던데요. 20분 동안 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진짜 정진아 선수 20분 동안 뭐예요? 최대한 이제 말 처음 보는 말이고 처음 타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성격 이게 습관 이런 걸 파악하고 이제 빨리 이제 말이랑 교감하고 이제 하나가 돼야 될게끔 지금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순간간 바로 저걸 빡 해야 되네요 진짜. 네 이 말이 성격이 센지 부드러운지 몸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이런 걸 빨리 20분 안에 파악을 해서 본 경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 예민하게 해요. 그럼 막 말도 걸어줘요 말한테? 네 말 걸어주는데 말은 뭐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잘하자 제발 부탁한다 너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아, 그런 말을 막 기본적으로 네, 해요? 네 그럼 귀가 쫑긋쫑긋 거리거든요.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다 한국말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나라 현지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한국말 해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0507번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혹시 말을 타기 전에 각설탕 같은 먹이를 주기도 하나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뭐 말의 각설탕이나 이런 거 달달하거나 아니면 또 당근 그리고 과일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따로 주지는 않는데 있으면 줍니다. 근데 시합장에 아침에 그 각설탕을 챙겨 갖고 나가서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비상식량 좀 준비해놓나요 이렇게? 아니요 저희는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무조건 잘하자. 제발 좀 부탁한다 이렇게. 네, 부탁한다. 네. 자 또 다음 질문 우리 운이나님은 근대 5종을 보다 보니까 종목별로 유니폼이 다 다르고 또 펜싱이랑 레이저런은 장비까지 챙겨야 해서 복잡해 보이던데 다른 종목 선수들보다 짐이 많아서 힘들지는 않나요? 어때요 전웅태 선수?
엄청나게 큰 칼백이 있는데 그 안에 다섯 가지 종목의 짐을 챙기려고 하는 편이고 또 조금 힘든 점은 해외 외국 시합 나갈 때 무게가 제한돼 있는데 그 제한된 키로수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몇 키로예요? 23kg예요. 아, 요런 또 영어 비밀 아니 알려주네요. 네, 네. 23kg인데 저희가 한 24kg 정도 갖고 가면은 이제 거기서 좀 약간 그 라면 조금 빼고 참치캔 조금 빼고. 야, 영어 비밀이야 그거. 아, 나 지금 어떤 게 영어 비밀이고 어떤 걸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23kg 정도 네. 이렇게도 맞추는군요. 아, 자 우리 두 선수와 함께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검색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초록색 검색창에 근대 오종을 한번 검색해 주세요. 제발요. 그럼 지식 백과 중에서도 올림픽 종목 소개 부분에 근대 오종 경기는 몇 년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라는 부분이 바로 보입니다. 과연 몇 년도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자, 검색해 보신 김에도 근대 오종이 어떤 종목인지 쭉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몇 분 추첨해서 저희들이 백화점 상품권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자, 우리 이은경 님이 각설탕 주면 말한테 도핑 아니에요? 그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시합 전에 그냥 뭐 달달한 거 먹고 뛰는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예. 아, 우리 사탕 먹듯이. 네, 그렇죠. 초콜릿 먹듯이. 약간 엔돌핀 돌게끔. 엔돌핀 정도지 도핑까지는 아니고요. 임종희 님은 영업 비밀 웃겨요. 그 오늘 영업 비밀 계속 사부에서도 공개될 거고요. 김승기 님이 입담도 최고십니다. 사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진부로 전용태 정진아 선수의 프로케미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여러분 가시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시죠? 스테이트 랜턴 거 anyway.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가장 오래 한국 근대 오종을 지탱해온 정진아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4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다른 선수 등이 아닌 훈태 등을 보면서 결승선을 통과해서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3위 동메달리스트 전용태 선수는 메달을 딴 소감을 물을 때 울컥 눈물을 쏟아냈고 또 이렇게 말하게 됐죠. 진아 형이 고생한다고 울면서 반겨주더라고요. 같이 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서 웃음소리가 들려? 뭉클하죠? 진짜 같이 고생하고 같이 훈련하면서 가족처럼 끈끈해진 두 선수 두 선수의 찐 브로케미를 알아봅니다. 우리는 전진부로예요. 아 진짜 좀 울라 그러면 자꾸 전진 노래가 나와. 어머! 이거 여면주님 문자를 전웅태 씨가 좀 볼래요? 오늘 전진 씨 생일이래요. 이 타이밍 이 조합 무어.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야, 진짜 8월 19일이 네. 전진 씨 생일이에요. 와우. 오늘 우리 전진 부르가 나왔는데 전진 노래 계속 나오고 이게 뭐 선일이고? 뭐 선일이고. 자, 김영철의 파워 FM 목요일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 고생했던 2020년 도쿄올림픽 근대 오종이라는 종목을 모두에게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세계 3위 전용태 선수, 세계 4위 정진아 선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라디오 통해서 두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껴안고 있는 가슴 뭉클한 사진 요거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 보이나요? 네. 아, 진짜 이번 올림픽의 가장 베스트컷이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두 분도 인정하나요? 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인정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이 브로맨스 사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때가 이제 다 결승선 통과하고 나서 네. 이때가 이미 그 우리 전용태 선수 그 기자단 거기서 인터뷰했고 울었을 때 이유인가요? 아니요. 그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안고 나서 감정이 이만큼 턱 밑까지 북받쳐 있는 상태에서 가니까 그쵸. 가서 이제 수고했다 고생했다 저는 그걸 보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하는데 자꾸 그걸 보는데 아까 소개할 때마다 자꾸 그 장면 생각나 자꾸 울었어요. 근데 아, 감사합니다. 전진 노래에서 눈물이 좀 들어갔지만 예. 아 그때 그 장면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두 분 사실 나이 차이가 또 적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네. 몇 살 차이죠? 6살 차이 나요. 6살 차이에요. 우리 철가루 09090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솔직히 정진아 선수와 세대 차이 느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 근데 홍대 선수 손이 없다. 너무 가벼운 거 아니에요? 없다. 없다. 진짜 없어요? 아 진아 형이 조금 이제 최신 이런 쪽으로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 편이라서 아 따라가려는 편이라서 네,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정진아 선수가 라떼 이야기한 적은 없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솔직히 네, 딱히 없던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아, 정진아 네. 선수 오히려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막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우리 예전에 연습할 때 말이야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제가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실제로도 진아 형님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맘따남 마음이 따뜻한 남자 이래가지고 맘따남이거든요. 맘따남.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선수 후배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라 나떼느님보다는 이제 몽태는 어때 이렇게 많이 물어봐주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아, 또 고양이 저랑 또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울산이더라고요. 네, 울산 사람이 마음이 좀 따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또 프로필 보니까 전홍태 선수가 1995년 8월 1일생이에요. 네. 8월 1일에 근대호종 선수들이 도쿄를 출국했다고 들었는데 와 그렇게 되면 미역국 먹고 출발했나요?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서 다 같이 모여서 갔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미역국은 미끄러진다고 먹지 말라고 그냥 소고기 맛있게 보여주셨습니다. 아, 진짜 소고기 드시고 가셨군요. 예. 그러면 어때요? 같이 출국했던 우리 정진아 선수가 생일 선물 같은 거 챙겨줬나요? 생일 축하한다고도 해줬고 근데 선물은 없던데요? 왜 정진아 선수 선물은? 아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 갔다서 해줬습니다. 아, 네. 갔다 와서 야, 그 말을 해줬어야지 끝까지. 아 그 잘 기억 안 나요. 아 두 분이 오랫동안 함께 운동을 해왔고요. 이번에 또 뜨겁게 포옹하는 뭉클한 사진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호흡이 여러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정진아에게 전웅태란 요건 다섯 글자로 말해본다면 영원한 막내. 영원한 막내. 네. 그러면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이제 저기 역습할 기회를 드릴게요. 전웅태에게 정진아란 다섯 글자로 역시 말해본다면 사랑해요 형. 아 근데 영원한 막내 사랑해요 형 했는데 좀 약간 진짜 막내같이 이렇게 좀 귀엽고 그런가 봐요. 아 네 귀엽긴 해요. 말 잘 들어요 진짜? 네? 말 잘 들어요? 네 잘 들으려고 제가 많이 강요를 해요. 강요를 하고 아니 좀 여기도 어때요? 좀 선후배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그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지키면서 있는데 그래도 엄청 형 동생처럼 거의 엄청 편하게 많이 지내는 것 같아요. 말 안 듣고 빠락빠락 대들고 그러지는 않고요. 네 그러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혼내지도 않고 네, 편하게 자유를 좀 맡겨가지고 네 알아서 하게끔. 어쨌든 서로에 대한 끈끈함이 좀 느껴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서로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서로에 관한 TMI 퀴즈를 맞춰보는 시간 한번 준비해봤는데 자, 두 분이 세 번의 기회를 제가 드릴 거예요. 세 번의 기회 안에 맞춰주시면은 철가루들에게 선물이 나가고 못 맞추면은 우리 철가루 청취자분들이 선물을 못 받아요.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겠다. 네. 저만 믿으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저만 믿어주세요. 느낌 전달됐죠? 믿어주세요. 자 그러면 형인 정진아 선수부터 네. 자 전홍태 선수의 TMI를 맞춰봅니다. 전홍태 선수는 동메달을 딴 뒤 오픈 채팅방에 많은 팬들이 모여 활동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불시에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선착순으로 쏘기도 했고 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 여러분 너무 삐리리. 과연 삐리리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자, 첫 번째 기회 우리 정진아 선수. 하 여러분 너무 삐리리.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기회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자, 첫 번째 기회 놓쳤습니다. 그런 거 아니었는데 우리 지금 전홍태 선수 기억을 못하고 있나요? 힌트 살짝 준다면은 본인이 너무... 기억 못하고 있죠? 저도 기억 안 나는데요. 막 너무 지금 우리가 난리 났잖아요.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 좋아하지 마. 오. 네, 너무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 정윤 선수 기억 안 나죠? 네. 하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마세요. 그렇게 했던 기억 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약간 본인도 막 진짜 좀 흥분하고 있던 상태였군요. 네.
근데 원래 약간 말할 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영 이런 걸 많이 해요. 요보다는 여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아, 좀 요, 요보? 예? 아니야. 요 요보다는 여 뭐뭐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하셨어요. 네 오늘 지금 오늘 저는 기분 어때요? 네 너무 좋아요. 예. 아니 근데 실제로 나 인기가 좀 많아졌구나 이렇게 좀 실감이 돼요. 어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왜 그 고독한 안 고독한 전웅태 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 안에 왜 400분씩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어 진짜? 네. 믿겨지지가 않아요? 네 너무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아이스크림집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이스크림이 드시기 제일 편할 것 같아서 무더운 여름 잘 이렇게 이겨내시라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싸드리는 건데 어디서 전웅태 선수 아버지가 아이스크림집 하는 거 아니냐 뭐 또 와전이 됐군요. 예 아이스크림집 아들이 돼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집 아들 아닙니다. 아이스크림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 네. 없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용태 선수도 진화 형의 TMI 이제 맞춰봐야죠. 준비됐어요? 네. 여기 네. 형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맞췄어요. 네. 첫 번째 맞출 자신 있나요? 네. 좋아요. 맞아. 맞아. 룰은 똑같아요. 전용태 선수가 세 번 기회 안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철가루 되게 선물 나가고요. 문제 나갑니다. 정진아 선수가 올림픽이 끝난 뒤 본인의 인별그램에 드디어 이번 올림픽이 끝났다고 긴 소감을 남기면서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샵 역사의 현장 샵 남자의 뜨거운 눈물 샵 내가 봐도 샵 삐리리. 정진아 선수가 삐리리에 쓴 해시태그는 뭘까요? 삐리리. 자, 첫 번째 기회. 자 내가 봐도 내가 봐도 자 삐리리 나는 천재. 아 천재는 아니고요 세 글자입니다. 아 내가 봐도 내가 봐도 내가 봐도 힌트, 내가 봐도 힌트 하나만 주십시오. 진짜 왜 내가 봐도 이렇게 와 진짜 내가 봐도 괜찮은 거 있잖아요 막 아 막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감정 어떤 gorgeous 막 멋이 느껴지는 거 내가 봐도 내가 봐도 막 멋 멋 멋 멋 멋쟁이.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진짜. 자 내가 봐도 멋 멋있어. 예. 어 세 번째 맞췄어. 세 번째 드디어 와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형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잠깐 두 분 안 친한 거 약간 쇼윈도 선후배 아니에요? 사실 비즈니스 큐 돌면 약간 열심히 네, 하고 일 아니면 연락 잘 안 하고. 아니 근데 잠깐 정진아 선수 네. 내가 봐도 내가 멋있다고 본인 썼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어 그 시합을 마치고 그 힘든 과정을 견디고 이제 잘 마무리했던 거가 생각나서 멋지다라고 생각해. 저가 자아자찬. 어. 그때는 진짜 그렇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완주한 것만으로도 멋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또 울면서 약간 그 감정에 몰입돼서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많이 울었죠, 사실. 네, 숙소 가서도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숙소 가서도 그날 네. 눈물이 그 종일 멈추지 않았군요. 네, 그냥. 사진만 봐도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아직도 그 생각하면? 지금은 좀 참을 수 있는 정도. 어 이제 한 10일 지나니까 좀 참을 수 있겠고. 야 진짜 그럼요 그럼요 눈물 흘릴만 하죠 진짜. 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고 진짜 대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드렸던 검색 퀴즈 정답을 발표할 텐데 여러분 초록색 검색창에 근대오종을 검색하셨나요? 지식백과 중에서도 올림픽 종목 소개 부분에 근대오종 경기는 몇 년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라고 이제 적힌 부분이 딱 보이는데 자 몇 년도였을까요? 자 우리 정진화 선수가 정답이 뭐였죠? 정답은 1912년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문자 8829번이 문자를 전용태 선수가 한번 읽어볼까요? 1912년입니다. 아니 비행기 수화물 무게 늘려주세요. 컵라면 참치캔을 지켜줘요. 오. 오, 이거 제발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한 26km까지 아니에요? 항공사? 24km? 6km인가요? 일단 23km, 4km 정도고 이제 잘 해주시는 데는 26km인데 저희는 일단 26km 만들어 가거든요. 잘 해주는 데는. 그래서 네. 이제 왜 한번 경유하다 보니까 경유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다른 항공사에서 무게 때문에 걸린다고 하셔가지고 외항사에서는 많이 이렇게 오버차지를 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 이거 TMI 너무 재밌다. 예. 예. 아니 근데 갈 때 삼치캔하고 그런 거 라면 다 가져가요? 예, 다 가져가요. 우리랑 똑같이 드시는 거 거의 비슷하네요. 간식 같은 맞습니다. 거. 예. 많이 챙겨가진 못합니다. 왜요? 이제 또 무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자, 노래 듣는 동안 두 선수에게 궁금한 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아요. 보내실 곳은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고릴라는 무료로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아 전웅태 선수에게 아침에 훈련할 때 들으면 좋을 파이팅 넘치는 노래 추천을 부탁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정진아 선수 추천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아 선수 이번에 어떤 곡이에요? 네, 에스파의 Next Level. 아, 이 노래 좋아요? 네. I'm on the next level. 절대 룰을 지켜.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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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라. 아직 스타.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홍보야. We open my so-so.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상상도 못한 blackout. You walk and keep go tonight. Too hot, too hot. 맞잡은 손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해.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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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나 우물정을 눌러주세요. 정진아 전웅태 선수와 일본 도쿄올림픽을 함께한 대한민국 근대오종 국가대표 감독 최은종입니다. 대표팀 캡틴 주장 진아야, 올림픽 가기 전에 그 부상당한 다리는 어떠냐? 지금은 좀 괜찮은지 모르겠다. 대표팀 주장으로서 뭐 후배를 잘 다독이고 또 나를 비롯해서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 잘 챙기고 힘든 훈련 잘 버티고 또 이겨내어 주어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다. 진아야,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지. 운동선수는 은퇴할 때까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야 한다고. 그래야 힘든 훈련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국가대표는 최선 그 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잘생긴 웅태도 잘 지내고 있니? 대한민국 근대오종 최초의 올림픽 메달 획득 다시 한번 축하한다. 훈련이 뭐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죽을 만큼 힘든 거 잘 알고 있는데 늘 웃는 얼굴로 고맙고 또 감사하다. 진아하고 웅태야, 내가 아무리 잘 지도해도 진아하고 웅태 너희를 만나지 않았으면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을 거야. 그 정도로 너희 둘은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다. 내가 너희를 만나 지도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행운이고 또 영광이었다. 내년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또 2024년 프랑스 파리올림픽을 진아 웅태 너희들이 준비돼 있으면 나는 항상 자신 있다. 건강 조심하고 나중에 얼굴 보자. 자, 두 분 지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 전웅태 선수가 눈물 흘리고 있고 또 진아 선수도 같이 이제 또 눈물 흘리는데,
금방 나온 메시지가 근대호종 국가대표 감독님 최원종 감독님이 전홍태 정진아 선수에게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휴지 하나 달라고 지금 우리 전홍태 선수 몰랐죠? 너무 몰랐어요 진짜. 정진아 선수도요 그죠? 네. 연습했던 그 장면들 막 올림픽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죠. 네. 김지혜님이 눈물 버튼 유유유 하셨고 이동희님이 아니 이렇게 아침부터 눈물 나기 있기 없기 진짜 유유유. 아니 저희도 막 울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감독님 원래 서프라이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연습했던 과정들이 또 생각나고 저 감독님 그 말이 자꾸 생각나네요. 국가대표는 최선 그 이상을 해야 한단다. 아 우리 최원종 감독님 어떤 분이에요? 정진아 선수. 일단 운동 선수로서 이제 운동보다는 사람 됨됨이를 먼저 우선시해 주시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항상 선수를 위해서 선수를 위해 모든 걸 한 몸 바치셔가지고 이제 모든 걸 선수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 항상 만들어 주시려고 두 발 벗고 뛰시고 저에게는 감독님 그 이상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해도. 그러니까요. 선수들이 뛸 때 감독님도 같이 뛰는 네. 분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감독님이 두 분께 음성 메시지 주셨으니까 두 분도 음악을 잠깐 깔아드릴 테니까 우리 한 마디씩 해볼까요? 먼저 전용태 선수가 감독님께 한 마디 해주신다면요. 이렇게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또 잘 믿고 따라갈 테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독님. 아시안게임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정진아 선수도요. 네 감독님 그 일단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장으로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를 항상 믿고 주장으로서 잘 챙겨주시고 많은 걸 도와주셔가지고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선수 생활하는 날까지 감독님도 감독님 하시는 날까지 저희 항상 응태랑 많은 대표 선수들이 감독님 믿고 많이 따라갈 테니까 앞에서 항상 좋은 길로 잘 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웅태 선수, 진아 선수 너무 멋집니다. 더 울려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눈물 좀 닦고 계시고 광고 듣고 올게요. 9549번님이 눈물 나요. 전진 노래 큐. 네, 전진 노래 나오니까 또 눈물이 쏙 들어가나요. 오늘 올림픽 훈남 특집 전용태 정진아 선수 두 분 함께했는데요. 철발 라디오 출연인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뜻깊은 자리.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또 파리 올림픽 강에서 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죠. 예. 그 전에 아시안 게임도 네 해야 되고요. 언제부터 훈련 들어가나요? 아직은 좀 전달받은 건 없고요. 이제 좀 이제 네.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휴식 좀 취하면서 재정비를 좀 하면서. 예, 좀 쉬다가 이제 운동하고 있으면 또 소집 들어오면은 그래요. 예. 더 즐기다가 가시고 또 다음에 철팸에 또 초대하면 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불러주십시오. 네, 전홍태 정진아 선수 우리 끝에서 함께할까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시아랑 양철이랑 진아랑 응태는 이제 시아랑. 예, 감사합니다.